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방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제정치 분야의 현안이 워낙 많은 탓에 과연 윤 대통령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오늘 오후 전격 귀국하는 게 앞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관련 정부 흐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당과 정의당에서는 송 전 대표의 탈당과 조기 귀국 모두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먼저 살펴본 다음 윤 대통령의 방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진석 대표님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실명이 거론된 인물 한두 명이 민주당을 나간다고 민주당 내부에 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의 수혜 자격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후인 3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7월에 오겠다는 걸 일정을 앞당겨서 지금 오는 겁니다. 네,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이번 돈봉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5분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잠시 후인 3시 5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애초 송 전 대표는 파리경영대학의 방문 교수로 초청돼서 오는 7월까지 머무를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직전 파리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송구스럽다는 심정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공항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한 손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쥐고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송 전 대표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다시 가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신분대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귀국 직후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곧바로 서울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장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련 물음에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밤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자진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송 전 대표는 현지 시각 22일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나는 질문에는 예,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당시 상황이 30분 단위로 뛰어다닐 때라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보러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이번 사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자금 조달과 돈봉투 전달에 대해 논의한 걸로 보이는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강 회장은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송 전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된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제 녹취록 내용들 종합해보면요. 이 송 전 대표의 서른 언급과 달리 강내구 회장 같은 경우에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었다. 이런 추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송 전 대표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사법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내각 귀국하면 즉시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서 내가 귀국하면 검찰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나를 소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1심 선고되기 전날 검찰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데 귀국해야 하는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 전 대표의 저런 기자회견 내용 두고서요. 지금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 용이다.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송 전 대표의 답변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와 데칼코만이라면서 측근들의 죽음에도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건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도 송 전 대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라며 판도라의 상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은 모두 하나같이 송 전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발표는 반성과 책임 0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돈 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송 전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고요.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 자세한 해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과도하게 송 전 대표를 옹호하면서 여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된 건 어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김 의장은 송 전 대표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정치인이라며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도 김 의장은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송 전 대표를 큰 그릇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 상대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네.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무겁게 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예, 예. 내가 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위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돈봉투 의혹은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무력이 없는 큰 그릇의 사람이다. 송 전 대표 그리고 최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이미 여러 건 공개됐는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요. 제정신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민찬 상금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역시 큰 그릇 송영길, 무력 적은 사람 등 듣기만 해도 민망한 단어들이라면서 돈봉투, 몸통,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은 건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의당 회의에서도 비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300만 원은 거마비와 식비 수준이라 강변하고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에서는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서서 성찰 능력을 잃은 악의 평범성까지 엿보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는요 어떤 비리고 그다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나오면 그 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당은 아무 연관이 없어서 이제 깨끗해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정치 문화가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하지만 또 자신은 결백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물력이 없고 큰 그릇이다 이런 또 옹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탈당이 지금 이게 아무런 책임을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걸까요? 정치적 선택이라고 봐야죠. 현 단계에서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송영길 대표로서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나는 이런 선택을 당을 나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이미 수십 명의 연루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태가 어디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사건이 송영길 전 대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를 이미 나온 보도 나온 것만 해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 전 대표의 탈당은 이 정치적인 송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민주당과 관련한 이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책임의 문제는 향후에 펼쳐진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누가 연루가 돼 있는지 그럼 그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또 나올 겁니다. 아직은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평가하기는 좀 사건 자체가 너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송영길 대표는 직전 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인 책임을 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본인도 그렇고 당내 평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본인과 관련된 그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직 당대표로서 1차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정치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고요. 이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 혐의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 탈당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민주당에 대한 책임이 연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탈당 선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뭐 꼬리 자르기 수순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됐든 1차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 이후에 민주당이 같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몫은 수사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런데 송 전 대표 지금 한국당 밝기도 전에요. 지금 검찰에 이미 고발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녹취록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송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종배 시의원의 목소리 앞서 공개된 녹취 파일과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록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불법 자금, 돈봉투를 살포함에 있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 정황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살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매표행위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희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송 전 대표도 이제 검찰에 가능한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조사를 자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조사 스케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돈을 건넨 공여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하면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캠프 구성원들을 먼저 조사한 뒤에 송 전 대표의 지시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을 확보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록에 대표님이 직접 돈봉투를 뭐 조성을 하고 뭐 꾸리는 그 과정이 뭐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명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여기서 농망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좀 과도한 수사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는 오늘은 저의 책임을 국민 앞에 토론하고 사죄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 이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네, 검찰은 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강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고 민주당 윤관서,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이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지난주 법원에 출석한 강내구 회장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법원이 강내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언론들은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에 1차적으로는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그 영장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을 빨리 소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송 전 대표의 귀국이 과연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패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그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으로 1차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거론다는 게 맞지만 현재 수사 단계나 현재 상황만을 보면 송영길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되는 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에 이제 나와 있는 정황이고 이게 이제 진술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정당법상의 이게 매수 이해 유도죄에서는 돈 받은 사람의 어떤 뭐 진술 내지 돈이 건네졌다는 확실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검찰 수사 단계는 현재 이제 돈을 조성하고 건네주는 관계에 있던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혐의 사실 특정하고 이제 관련돼서 9명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 같은데요. 아직 송영길 대표 수사까지 가는 길은 넘어야 될 몇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의 귀국 여부가 검찰 수사를 송영길 대표를 향하는데 뭐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실제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까지 확인되어야만 송영길 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를 좀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조성하고 배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강내구 감사협회장의 구속 여기에 일단 지금 검찰 수사에 초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과 강내구 회장 두 축을 통해서 이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역 의원들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등등 기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끝나고 지금 이 받았다라는 인물들이 또 뭐 한 20명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최종적인 이 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와 관련된 배부와 관련된 어떤 또 지시가 있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조사해야 될 사람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로 본다면 아직 갈 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부터 소환해라라고 하지만 검찰로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했을 때 물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내용 네네. 자체가. 조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실 수사가 되기 십상이니까 송 전 대표의 바람과 달리 이 검찰이 실질적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송 전 대표와 관련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큰 그릇이다 뭐 집도 없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송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뭐 개인적인 평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사건을 본다면 어디로 얼마나 이 파장이 갈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어느 정도의 이게 정말 민주당을 흔들지 현재로서는 럭비공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약간의 좀 불감증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자진 탈당을 하고요. 또 조기 귀국길에도 오른 상황이지만요. 이 민주당 내의 혼란 정말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돈봉투 의혹과 당을 분리하는 등 파장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여전히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여전히 돈봉투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송 전 대표의 귀국이 돈봉투 의혹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당초 이번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언론인 한겨레신문의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송 전 대표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당내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바로 이 같은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부 책임론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민주당 출신인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을 거론하면서 송 전 대표 탈당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차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민주당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소영 의원은 앞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도 이 사설 정보지에 돈봉투 명단에 올라가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자신과 같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고백하는 게 부패 정당의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모두 진실을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소영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이제 자체 조사를 안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귀를 의심했었거든요. 같은 일을 그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당 차원의 조사는 필요한 거였던 거죠. 뭐 거기에 있는 뭐 10명, 20명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뭐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주장은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한숨 돌려서는 안 된다며 그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고 비판했고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밝히고 해당 의원들도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죠. 당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의원들도 이실 짓고 자기 고백을 해야죠. 이게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가서 책임을 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무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간판을 내려야 될 지금 당이 송두리째 누가 하나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송두리째 그냥 수렁 속으로 같이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서자 이런 주장인 건데 하지만 지도부에서는요 여전히 당이 이제 진상규명을 비롯해서 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거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조사가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셀프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셀프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었다며 자체 조사를 했어도 시비를 걸 것이라고 생각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고 이미 그 논의를 할 때쯤 돼서 국민의힘에서 야, 셀프 조사하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했어도 하고 나면 시비를 걸 것이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빨리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요. 아,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 탈당까지 한 상황인데 이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서 송 전 대표보다 더욱 깊숙이 이번 의혹에 관여한 것을 의심받는 인물들이 있죠. 특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런 경우인데 두 사람은 여전히 당에 남아서 자체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연루자들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처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이 녹취를 통해 수사 상황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슷한 주장은 직전 법무장관으로 최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도 내놨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녹취록과 관련해 매일같이 피의 사실 공표가 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내의 공세 또 주장에 대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 매수 수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 거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녹취록을 풀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다시 받아쳤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녹취록이라는 것이 그 화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일같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진짜 검찰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본인들도 아시는 거고. 수사가 초동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마치 한동훈 장관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역시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거 보면서 네. 이 수사야말로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연루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방법도 적절하지 않고 또 가능한지도 그것은 의문입니다. 한동훈 장관 또 이제 앞서 친명계 일각에서 이른바 이제 돈봉투 액수를 놓고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돈봉투 의혹에 등장하는 액수가 사실 기름값이나 밥값 정도 수준이라며 욕심낼 정도의 돈도 아니고 일종의 관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만 원만 주고받아도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금액으로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기름값 정도의 뭐 소액이다, 뭐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에서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되어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강한 어조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 이제 딱히 어떤 반박을 했다거나 또 입장을 낸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침묵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 오히려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는 가던 길을 멈췄고요. 입을 다문 채 양손을 배 앞에 모아 시계와 손등을 잠시 만지작거리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듯하던 이 대표는 6초 동안 침묵했고요. 이내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고 다시 입을 다물더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화제가 됐던 이 대표 반응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이 시장의 최측근 그룹에 속했던 인물이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재명 성남시 시절 당시 이 시장의 최측근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보좌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행정지원과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닌 경력공채를 거쳐 합격한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었고요. 박 보좌관의 채용에 한 정치권 인사에 알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인사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던 시절 선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행정지원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 씨 등 이른바 성남 원년 멤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행정지원과 일부 조직은 이재명 시장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보좌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성남시장을 내려놓은 후에 성남시에서 나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데요. 조선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박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박 보좌관이 성남시에 들어온 건 이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 대표 측근도 아니라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민수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 대표 최측근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심 송심을 넘어서 이송 쩐심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돈봉투 사건의 뿌리가 이재명의 성남시청이라며 해당 의혹을 꺼내 들었고요. 돈봉투 의혹이 터진 직후 이 대표가 특유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으로 속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심 송심을 넘어 이송 쩐심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 보좌관은 어떻게 성남시청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의 추천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됐는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주십시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 입장을 내고요. 조기 귀국길에 올랐지만 이 민주당 내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그 뭐랄까 내부 분쟁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측근이었다. 이런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 더 확산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조사, 또 연루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이렇게 섞여서 아주 정말 민주당 내부가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밝혔던 그 당의 공식적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자체 조사에 의한 결과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나에서도 그 부분 꼬리 자르기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당내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신속한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 수사와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것이 당은 물론 정치권 내 재발되지 않을 대책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당이 이 수사 문제로만 국한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져야 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제 수사 검찰의 수사에 다 맡겨 놓았으니 당이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식으로 뭐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고 다시 당내 어떤 당원이나 당규 어떤 규정에 비추어서 적어도 당내 선거에서도 이러한 돈 거래라든가 부정한 선거 상황이 개입될 수 없는 정도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당내 개혁 논의 이런 부분은 뭐 이후로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놓고 어떤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께 어떻게 말씀드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 수사하는 별개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직 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의원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의원 수도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일반 당원들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나온다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일각에서는 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로 부르는 그런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계속 당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의원제가 실제 당원의 1인 1표보다는 과다대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수십 표의 가치를 갖는 대의원도 있으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데 뭐 당원 중심으로 당이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또 지역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내 논의는 이제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돈봉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대의원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도 당의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자, 그러니까 해당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내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것이 해당 의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미 뭐 각종 이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이 소문에 뭐 의원들 이름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선제 조치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그 개혁의 선면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일단 사법 리스크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또 검찰 수사가 여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또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강도 높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사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좀 당을 묶어놓는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원심력이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저는 나중에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언론이나 검찰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때 민주당이 받는 충격보다는
어느 정도 이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해서 자체적인 조치를 발빠르게 취해가는 것이 나중에 충격파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생각해도 그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법적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사건의 주범하고 송 전 대표 측근들의 관계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남모 씨가 지난 2018년 강원도가 발표한 7천억 원대 동해개발 사업에도 사업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 남 씨를 동해 사업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짚어보면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았던 고위급 인사 A씨와 B씨가 지난 2016년 동해경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알려졌고요. 남 씨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남 씨에게 2018년 동해개발의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걸 권유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던 전세사기꾼 남 씨에게 강원도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 당시 A씨는 전세사기범 남 씨의 동업자인 C씨를 통해서 남 씨를 만났고 C씨는 송 전 대표가 주최한 행사에도 여러 번 참석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당시 남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C씨의 증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어디 사업하시는 분만 하는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제 얘기를 했지요. 대양구에서 제가 활동을 했으니까 네, 무슨 뭐 사막이라고 그러면 같이 가고. 관련해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잘 모르는 일이고 남 씨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채널A는 송 전 대표 측근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했고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요. 남 씨가 동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긴급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1일이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어떻게 해당 사업을 맡았는지 경위를 원점에서 짚겠다면서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개발 사업이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직하던 시절에 이뤄진 만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긴급 감사의 칼끝이 사실상 최문순 전 지사를 향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강원도 측은 전임 도정을 향한 정치 감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논란이 있었던 이제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여기에서 촉발된 강원도의 전현직 도지사 간의 대립이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도 있는데요. 최문순 전 지사 측의 입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최문순 전 지사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개발 사업과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은 무관하며 이 해당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꾼 남 씨의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저희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예, 지금 벌써 언론에서 예. 그 상당 부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뭐 그거는 당연히 다 맞는 얘기들이고 어떤 비리와 범죄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내막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안 그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아마 수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남모 씨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일할 때 그 측근들 사이에 연루 의혹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남 씨가 강원도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근데 뭐 이게
같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인천 쪽에서 일하고 할 때 알게 됐던 그런 인연들 그리고 투자 유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 옮긴 뒤에도 관련해서 그런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와서 뭐 도와달라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정도만 가지고 어떤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과정이 절차에 맞느냐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 정도만 나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나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가 뭐 감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어제 발표했는데 좀 부족해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배후까지 확장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 네네. 의혹 보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인천 자유경제척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근 배후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그것을 또 뒷받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모 씨에 대한 전세 사기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수사에서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그 강원도에서 그 김진태 지사가 이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소 정치적 배경이 너무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또 언론에서 얘기했고요. 또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태규 총장도 배후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로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될 거고요. 전세 사기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면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결과로서는 나중에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도 있고 뭐 수사도 있고 밝혀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민주당 유력 정치인 배우설까지 확장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표로 네.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은 이태규가 아니고 이철규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잠시 전인 오후 12시 40분쯤에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 12년 만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더 의미가 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방미 사흘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제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위협에 그 대비한 확장 억제 구체화 또 경제 협력 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26일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겠지만요. 그중 안보 문제가 빠질 수 없는 논제가 될 텐데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기획 실행 면에서 준비해오던 것들을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 역시 성과를 거둬야 할 주요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또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키워드로 양해각서 수십여 건을 체결하고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목표입니다. 이번 순방은요, 윤 대통령의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지난 방일에 이어서 다음 달 G7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외교 시험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출국 직전까지 준비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출국을 앞둔 지난 주말에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해서 순방 준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 오를 예민한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문도 다시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서요. 미국 현지에선 이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의 백악관 업무용 빌딩인 아이젠하워 행정도 빌딩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또 워싱턴 DC 주요 도로에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내걸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대한제국공사관에는 성조기를 든 1953년 미군의장대와 태극기를 든 2023년 국군의장대 이미지를 걸어서 한미동맹의 70주년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방미 일정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역시 이번 그 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미국 방문 사흘째인 26일 일정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지난주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조건부 가능성을 시사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거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내용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북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으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공동 문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확장 억제 강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면서 최소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정도는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나토보다 더 깊고 강력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과거 한미 핵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통해 핵 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그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그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합니다. 이후 저녁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양국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백악관이 윤 대통령 부부 국빈 만찬을 위해서 미국 남부 음식에 한식을 결합한 퓨전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계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를 게스트 셰프로 특별 초청해서 한식과 미국 음식을 결합한 메뉴를 준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에드워드 리 셰프는요, 미국 영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AP통신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는 직접 리 셰프를 선택했고 이 리 셰프와 백악관 수석 셰프는 함께 국빈 만찬 메뉴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리 셰프가 한식의 영향을 받은 미국 음식을 요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정 또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오는 27일 이뤄질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영어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한 뒤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맞아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된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강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패널들께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보와 경제 두 축이죠. 결국 안보 문제에서는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확장 억제 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 개발,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한미 간의 구체적인 확장 억제 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 이선주의를 우선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와중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을 얼마나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같은 생각인데요.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입장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확장 억제력에 대한 구체화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쟁과 갈등을 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미국의 입장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경제 문제가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문제가 현안이 될 텐데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기 전부터 일정 정도 미국의 우리의 이해가 반영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뭐 그 전기차 지원에서 배제된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을 어느 정도 배려한다는 인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좀 허심탄회한 대화, 또 경제 사절단이 120분 가시니까요. 여러 루트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수단 교민을 구하라인데요.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빼내는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추산 4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전 중인 군벌들은 2019년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후 과도정부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부터 72시간 동안 인도주의적 임시휴전에 합의하고 했지만 이 밤에도 폭격이 계속되고 거리에는 총을 든 군인이 활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수단 현지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لم نتذوق الى هذا العيد طعما ابدا فهناك الحزن في الفقداء هناك الحزن في الدمار هناك الحزن في النهب 아,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지금 교민 철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대사관 직원 28명은 현재 주수단 한국 대사관의 집결에서 안전한 대피 경로가 확보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수단 대사에 따르면 모두 안전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군 수송기와 청해 부대의 인근 해역 급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 안전을 위해서 상세한 작전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철수 경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하늘길을 통한 방법입니다.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 미군 기지에는 지난 22일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가 특전사 등 병력 50여 명을 태우고 도착한 상태입니다. 아,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이제 다목적 공중기부 수송기죠. 바로 시그너스도 이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시그너스의 목적지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미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와 같은 항로를 거치는 걸로 볼 때 시그너스 역시 지부티를 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그너스는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바 있고요.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에 긴급 구호 임무팀과 장비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이제 상황을 이제 공로, 그러니까 공중으로서 빼내는 그런 방법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요, 이 백길로 탈출할 가능성 그것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오만 살랄라 항에 있는 청해부대 제39진에 배속된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한 상태입니다. 앞서 군 수송기를 타고 지부티 미군 기지에 도착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에 또 청해부대 제39진까지 육해공 최정예 특수부대가 모두 아프리카 수단 인근에 파견된 셈입니다. 군은 작전 보안상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청해부대가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300km 떨어진 포트 수단으로 이동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헬기로 우리 교민을 항구로 이송한 뒤 청해부대가 타고 있는 이 충무공 이순신함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육로를 통해 자국민을 항구도시 포트 수단으로 이동시킨 뒤에 사우디행 선박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교민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지만 실무 총사령관인 격인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한국에 남아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수단 내 우리 교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휘 업무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단 교민들의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황당 유인물 왜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IUC를 비방하는 황당한 내용의 유인물 사진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뿌려진 문제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요, IUC 사진과 함께 그녀가 대장동 주인공이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IUC를 북한 1급 간첩이라고 비방하면서 IU의 좋은 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앵무새가 도청과 CCTV 기능을 갖춘 북한 새라거나 또 IU가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이 의도가 담긴 공작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페이지로 구성된 유인물에는 이재명보다 더 나쁜 IU나 IU 콘서트 직캠 물병 맞는 영상 등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문 전 대통령과 IU가 한 팀이고 이들이 1급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허황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요, 이런 이제 유인물이 배포된 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에 발견된 유인물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 팬들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IUC 팬들은 이런 황당한 유인물 배포가 계속되자 해당 사실을 소속사에 알렸습니다. 해당 유인물을 접한 한 네티즌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선동도 안 된다. 이런 유인물을 인쇄해주는 것도 문제다. 또 IU 소속사가 강경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죠. IU 씨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가짜뉴스에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온 그런 또 연예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IUC 소속사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IUC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고요. 당시 악플러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합의나 선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어서 이번 유인물 배포도 수사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연희 목격자 행세.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어제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뺑소니를 친 걸로 모자라 자신이 목격자인 척 행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 가해자는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는데요.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뒤에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담배까지 피운 뒤 태연하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의 목소리와 피해자 가족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빵 소리 나가지고 창문 밖에서 보니까 사람 누워 있더라고요. 지금 사고 피해자는 아주 크게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가장으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치료 중이지만 매우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은 피해자가 주치자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초반 응급조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해 운전자가 이제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정말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상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해자의 거짓말, 근데 어떻게 들통이 난 겁니까?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사고 현장에 생생하게 담긴 CCTV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CCTV로 뺑소니 차의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요. 범행 후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가해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체포 후 측정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가 목격자인 척 행세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